주변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 뉴스가 포함됩니다. 이성경, 낯선 얼굴로 증명한 연기력.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사랑이라 말해요. 극본 김가은, 연출 이광영, 애시무주, 이성경. 애 얼굴에선 좀처럼 생각을 읽을 수 없다.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웃음에 터지고 눈물이 흐른다는 10대 시절 어느 모텔을 바라보며 제 아버지의 외도를 의심할 때까지만 해도 우주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가 가득했다. 하지만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는 순간 우주는 서서히 제 얼굴에서 표정을 지운다.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주가 한 선택이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고 우주는 꿈도 잃고 가족도 지키지 못한다. 이와 함께 그 누구에게도 제 생각을 들키지 않겠다는 듯 그렇게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근다. 어쩌면 무모했을 우주의 선택은 상흔만을 남긴다. 엄마의 여고 동창과 바람난 아버지는 결국 돈 되는 것들을 모조리 챙겨들고 집을 나가고 충격받은 엄마는 암을 얻어 공항에서 투병한다. 다섯 가족이 단란하게 살던 집엔 어느새 우주의 3남매만 남는다. 그로부터 13년이 흐르고 아버지의 부고가 들린다. 꿈을 잃고 그 자리에 복수심만을 채워 살던 우주는 화려한 복장으로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찾는다. 불륜 상대가 상복을 입고 절을 맞이하자 우주는 온갖 말들로 몸에 열감을 선사한다. 그런 우주에게 불륜 상대는 당당하게 우주 남매의 추억이 깃든 집을 비워달라고 맞받아친다. 이후 무너진 우주에게 들려온 소식은 희자가 집을 처분한 돈을 아들의 사업에 보탰다는 것. 이에 우주는 희자의 아들 동진에게 접근해 제가 당한 만큼만 돌려주겠다는 또 하나의 복수 계획을 세운다. 여전히 생각을 읽을 수 없는 시무주를 연기하는 이성경에게선 좀처럼 볼 수 없던 무심하고 버석한 얼굴로 지금껏 이성경은 밝고 명랑하고 씩씩했다. 적어도 시청자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은 배우 이성경의 모습은 그러했다. 데뷔작인 SBS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연기한 오소녀는 초반 반항기만 넘치지만 여러 인물들을 통해 점차 따뜻함을 배우고 특유의 색으로 주변을 물들였다. 이후에 MBC 역도요정 김복주, SBS 닥터스, 낭만 닥터 김사부 등 다양한 작품에서 발랄하고 통통 튀는 캐릭터를 총천연색으로 소화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이야기마다 항하는 방향도 연기하는 캐릭터도 각기 달랐지만 이성경은 데뷔 초반부터 안정적인 연기력을 바탕으로 특유의 에너지를 뽐내며 시청자의 기대를 받았고 로코퀸으로 명성을 쌓았다. 그와 연기 호흡을 맞춘 한 배우는 인터뷰에서 이성경에 대해 극한 상황을 만나도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긍정적인 성격을 지녔다. 고 했으니 지금껏 만난 밝고 명랑하고 씩씩한 캐릭터들의 근원은 이성경 자체였을지 모른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파이팅 해야지 라며 기운을 북돋워줄 것 같은데 어쩐 일인지 사랑이라 말해요 를 통해 마주한 이성경은 낯설다. 파이팅은 고사고 표정 없는 얼굴로 등장해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더니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저를 내몰고 괴롭힌다. 둘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맏이자 가장으로의 역할을 하며 살아온 우주를 두고 언니 혜성과 남동생 지구조차 하고 싶은 말은 다 표현하고 사는 인간 사이다 로 알고 있을 정도다. 정작 우주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진짜 제 속내는 들여다보지 못하는 무늬만 사이다인 어설프고 서툰 사람이다. 꿈을 내던지고 인생의 목표로 선택한 복수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기지 못한 감정을 만나면서 무뎌지고 서서히 무너진다. 그래서 아이러니하다. 내내 저기압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그 서사를 이끌어가는 이성경은 그리고 그의 연기는 가뿐하고 산뜻하게 담백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사실 그 이유를 알아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첫 화를 잠시 잠깐만 보고 있어도 금방 와닿는다. 전작들과 다른 이성경이 말이다. 그게 분위기나 캐릭터의 진한 감정선과는 별개로 연기에서 힘이 빠진 이성경이 참 반갑다. 사랑이라 말해요 를 통해 이성경은 연기적 성장을 제대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성경스러운
캐릭터를 넘어 더 많은 가능성까지 제시한다. 제작 발표회 당시 내 감정대로, 느껴지는 대로 온전히 들여다보면서 연기했는데 감독님이 믿어주셨다. 굳이 힘을 줘서 캐릭터를 표현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만들지 않아도 되는 톰과 캐릭터였다. 자유롭게 연기했다는 걸 끝나고 나서 체감했다. 던 그의 말이 떠오른다. 애써 힘을 주고 만들어 표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완성된 캐릭터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색으로 제 성장을 증명한다. 표정은 지우고 감정은 감추려 노력하는 우주가 된 이성경은 낮게 깔린 목소리, 투박한 말투, 공허한 눈빛으로 우주를 표현한다. 밝은 색 눈동자와 새하얀 피부는 이성경의 매력이자 장점이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강렬하게 남았을 그의 처신상은 시청자에게 그를 각인시키는 데 도움이 됐을 터다. 하지만 배우에게 있어 변신이란 숙명이자 숙제. 안정적인 선택만 이어진다면 시청자는 배우에게도 지루함을 느낀다. 연기자로 데뷔한 이후 꾸준히 필모그래피를 쌓으며 자라는 것을 잘해온 이성경은 사랑이라 말해요를 통해 제게 주어진 숙제 하나를 착실하게 완성 중이다. 준비된 다음 작품 외에 그가 선택할 또는 그를 선택할 작품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랑이라 말해요. 애 처음 플레이 버튼을 누를 때만 해도 이성경의 낯선 얼굴이었다. 매주 수요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지금은 짠해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은 심우주다. 그래서 마지막 회를 보고 난 뒤에 낯설지 않을 심우주에게 참 잘했어요. 도장을 꾹 찍어주고 싶을 것 같다. 아울러 데뷔작을 마치고 진행된 인터뷰 당시 배우 이성경보다 캐릭터로 기억되고 싶다. 던 말도 기억하고 있다고. 제작진마저 의심하게 만들었던 달달 눈빛이 지난해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에서 진행된 사랑이라 말해요. 기자간담회에서 연출을 맡은 이광영 PD는 편집실에서 김영광과 이성경이 사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촬영 내내 두 분의 눈빛이 변하는 게 느껴졌다. 동진, 김영광, 이 사랑에 빠진 눈으로 바라보니까 우주, 이성경, 가 예뻐 보였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김영광과 이성경은 무미건조한 일상 속 느끼는 공허함부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 없는 위태로운 감정, 그리고 사랑에 빠진 순간까지 눈빛만으로도 동진, 과우주의 수많은 감정을 이야기한다. 그 중에서도 서로를 향한 애정이 묻어나는 달달 눈빛은 구독자들의 심장을 저격한 첫 번째 과몰입 유발 포인트. 애써 밀어내고 부정해도 이미 사랑을 말하고 있는 눈빛에는 달콤한 설렘뿐만 아니라 복잡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어 흡입력을 발휘한다. 모델 출신 배우들의 빛나는 비주얼 케미. 김영광과 이성경에게는 모델 출신 배우라는 공통점이 있다. 제작 발표회 당시 동진의 전 연인 강민영을 연기했던 안혜연은 김영광의 등짝을 보니 엄청나게 큰 감정이 생겼다. 그런 등을 가져줘서 고마웠다. 고 밝혔을 만큼 김영광은 큰 키와 넓은 어깨로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한다. 게다가 등과 어깨만으로도 감정을 표현하는 전례 없는 독보적 등짝, 연기로 세상 외로워 보이고 세상 심심해 보이는 축축한 등짝을 재현해냈다. 이성경은 수수한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큰 키와 완벽한 비율, 예쁜 얼굴로 여신급 미모를 발산 중이다. 세상 부러울 것 없을 듯한 완벽한 외모에 쓸쓸함을 장착한 눈빛이 더해져 독특한 매력을 자아낸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비주얼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함께 있을 때. 나란히 서 있기만 해도 커플 화보를 연상시키는 완벽한 케미는 우동, 커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시크해서 더 감질이 나는 우동, 커플의 진대의 애정 행각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늪. 처럼 중독성 강한 우동, 커플, 마약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사랑말을 앓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시크해서 더 감질이 나는 두 사람의 진대의 애정 행각이다. 서로에게 얽히고 설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며들게 된 두 사람의 관계성이 지금껏 봐온 로맨스 장르와 차별화된 새로운 감성으로 구독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 우주의 동생 지구, 장성범.
에게 떠밀려 얼떨결에 꼭 안은 순간에도 잠시 어색함과 부끄러움에 황급히 자리를 뜨는 풋풋한 모습. 늘 어딘가 모르게 동진에게 현아 있는 것 같은 우주가 그의 와이셔츠 솜에 떨어진 단추를 달아주는 모습. 술 취한 우주가 집 근처 벤치에 앉아 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동진이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한다름에 뛰어나오는 모습들이 그 일례다. 우주와 동진만 모르고 구독자들은 다 아는 두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귀여운 행보가 이들의 로맨스를 격하게 응원하게 만드는 마지막 포인트다. 이처럼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구독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사랑이라 말해요. 는 매주 수요일 2편씩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